자, 8월 월간 핵심 포인트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최대 31만 원까지. 아까 메리츠는 27만 원, 그다음 KB가 25만 원인가 그랬잖아요. 지금 DB손해보험은 최대 31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180 한도로 15만 원, 최대 3,180만 원까지. 그리고 수수비가 반값 보험료, DB가 워낙 보험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1호종 매회당, 물론 종수수비는 매회가 없어졌죠.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올리스크 질병수급이 50만 원까지, 그리고 내열관 허혈성 수술 시에는 납입 면제까지, 암 치료비죠. 최초 유일하게 비갱신형 1억까지 비갱신형 상품이 나왔어요. 중입자 치료, 항암 방사선 약물 3천만 원까지 일단은 가입이 된다는 거. 자, 아이러브 어린이보험 응급실 내원비가 응급 비응급 이걸 따서 뭐 10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비응급, 응급 구분 없이 병원에 응급실 내원하면 무조건 하루에 10만 원씩 나온다. 네. 요양실손보험 이거 저번 달 저희도 많이 판매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급여죠.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70만 원까지 실손보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은 크게 환급까지 해주고 그래서 이런 거 비교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열과 허혈성 진단 시 30세까지 5천만 원 납입 면제도 있고요. 펫보험도 출시 첫 달에 업계 1위. 그래서 보장 비율이나 자기부담금 연간 한도 1위 보장 한도 보험료까지 메리츠를 이겼다. 그래서 DB손해보험으로 저번 달 펫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주택보험도 하나만 확인하면 풍수제 임시거주비 일당 25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 빠밤! 이게 뭐냐고요?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예요. 그래서 하루에 31만 원. 제가 봤을 때 생명손해보험 중에 가장 높은 한도로. 예전에 뭐 간호간병 10만 원, 15만 원, 뭐 20만 원, 21만 원, 25만 원, 27만 원. 근데 지금은 하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31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31만 원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은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빨간 복사님, 헉! 31만 원, 대박! 맞아요. 31만 원까지 최대 3,18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어떻게 되냐? 180일 15만 원 보장되고요. 또 30일 16만 원.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입원, 30일 이상 입원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180일 한도로 15만 원, 30일 16만 원, 합이 31만 원까지 묶고 더블로 가! 그래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DB, 181. 까지 보장이 되는 게 여기 보니 15만 원. 네, 그리고 30일. 아, 이거 정말 신경 쓰이네. 이거 컴퓨터를 바꾸던가 해야지 이거. 오해는 마세요. 이상한 거 다운 안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뜨네. 뭔가 제가 이상한 거 다운 받았나? 네. 그래서 31만 원까지 위 아래 거 합산해서 30일. 최대는 180일 15만 원, 30일 16만 원 합쳐서 3,180만 원. 그리고 간호간병.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입원 시에는 최대 900만 원. 그래서 타산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장점이 있고, 180일이든 30일이든 두개 합산해도 일단은 무려 DB가 짱이라는 겁니다. 짱. 한도가 가장 높다.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 건강체 180일 10만 원, 30일 16만 원, 최대 26만 원까지. 그래서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병자 같은 경우는 180일 15만 원, 30일 16만 원, 최대 하루에 31만 원까지 간호간병 서비스. 요런 식으로 가입이 된다. 근데 요거 보면 막 복잡해 보이죠? 근데 설계하면 진짜 복잡하진 않는데, 하여튼 31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더라. 자, 가격과 보장, 업계 최고의 효율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래서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 입실할 때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할까요?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해요. 수술 환자, 아니면 통증 조절 환자, 아니면 급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아니면 항암 요법 후 회복 환자 이런 분들 제한될 수도 있어요. 뭐 격리 대상자, 치매, 선망, 정신이체 조현병, 호스피스 말기 환자, 자동차 보험 산재 이런 사람들은 간호간병 입실이 제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수술 보장이 가장 좋은 회사는 어디죠? 당연히 DB죠. 왜냐? 1종 30, 타산은 20. 요게 1종이 가장 많이 수술하는데요. 이 10만 원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DB가 보험료도 저렴하고 한도도 높고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치액도 요실금, 제한절개,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 리스크, 질병 수술비, 그래서 DB 매회 지급 50만 원까지, 그리고 타산의 한도가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DB가 타사 대비 보장 범위 매회다. 그리고 일단은 보험료도 반값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수술비, 간호감별 통합 서비스, 보장 플랜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병 수술비 매회 지급, 1호종 상해 수술비, 네, 이런 쪽으로도 일단은 높게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수술비 넣어도요, 보험료가 요즘 워낙 비싸요. 수술비는 매회당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비가 DB가 좀 요즘에 많이 연기 조건이나 최저 보험료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DB 거로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2대 질환 보장, 독보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조 패밀리 플러스 더블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하나님, 보호망이 진짜 오랜만에 신상품 올려주시네요. 네, 얼른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요. 지금 들어오시나요? 아까 메리츠랑 KB 이어서 지금 DB 손해보험 상품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내질환도 DB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뇌혈관, 심장질환, 순환계, 혈관질환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재발이 높은 거, 다른 질병까지 연관성이 있어도 반복, 무한반복으로 사고 곰탕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곰돌이푸님, 혹시 보험료가 비쌀까요? 삼성은 체증형이 비싸는데 DB도 체증형이 있나요? 네, 있는데 DB는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연 1회로 반복 보장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뭐 뇌질환, 심장질환, 비갱신형 3천만 원, 그리고 연 1회로 반복 보장, 혈중종양 치료비 비갱신형 2천만 원, 이런 부분들도 DB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매회 반복, 그리고 엔대 수술비가 119대, 비갱신형 4천만 원, 이것도 매우 괜찮고요. 연 1회로 반복 보장, 상해 질병 치료비,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실손에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 정신과 진단이나 제왕절개, 그리고 1년 동안 모아서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이 합산한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영수증을 모아서 청구하면 뭐 연간 1회로, 그 최초 1회로 더블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손 보험이 가파르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에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 아무래도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이거 보험 괜찮아요.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받는 통합 2대 진단비. 그래서 DB 손해보험이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받고 있어요. 네. 패밀리 더블 플러스예요. 성인이 가입하는 종합보험에 뇌혈관 허혈성 납입 면제. 웬만하면 어린이보험에서는 암, 유사무 이제 납입 대체죠. 거기다가 이제 뇌혈관 허혈성 질병 상해 후유장애 50% 시에 납입 면제가 되잖아요. 근데 성인보험에서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에 납입 면제되는 상품들은 하나손해보험이나 여기 빼놓고는 거의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자, 무지개님, 보호망이 암진단금을 받고 또 받는 것이 필요한가요? 또 걸리는 경우보다 그냥 한 번에 암이 많이 걷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암진단금은 최초 1회에 받고 끝나잖아요. 근데 또또암 같은 경우는 부위마다 나오기 때문에 또또암 보험료도 저렴하고 저는 아까 전에 KB도 9번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또암 8번, 9번까지 나오는 암 보험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암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워낙 높잖아요. 그리고 계속 진단받을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또한 보험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허혈성이 급성보다 일단은 발생 빈도가 높다. 뇌혈관도 뇌졸중보다 발생 빈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 면제 아무래도 그 뇌혈관 허혈성 납입 면제가 더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10대 질환 납입 면제까지. 그래서 이런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말기심부전, 폐질환, 간경화, 후유장애 80%, 거기다가 뇌혈관 허혈성, 수두시에도 납입 면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산다플러스님은 어린이보험만 뇌혈관 허혈성 대인 줄 알았는데 놀랍네요. 진단비는 아니고요. 뇌혈관 허혈성 수두시에 납입 면제가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뇌과리, 협심증,
갱신형도 100세까지 쭉 납입 면제가 되는데 멜치 현대 KB는 안 된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계 최초로 드디어 표적항암 약물 허가치료비가 갱신형으로 나왔잖아요. 비갱신형으로 DB가 이번 달에 나왔다는 겁니다. 매우 큰 장점이 있죠. 랑박, 아 수술료 맞습니다. 일단 표적항암 치료비가 비갱신형으로 업계 유일하게 DB가 나왔기 때문에 타자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엄청난 손해율을 감안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상품 개발팀 맞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험금 많이 나오면 잘릴 것 같아요. 네, 상품 이따 주고 만졌어 이러면서. 네. 저렴하게 최초 1안으로 갱신형 근데 고보장 비갱신형 나왔기 때문에 다 있어요. DB에서는 그래서 업계 최초로 비갱신형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암 진단비 1억은 힘들어도 치료비 1억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표적항암 치료비 1억을 준비해서 항암 치료받는 데 쓰이시면 된다는 거죠. 암 진단비 비싸게 구성해서 뭐예요? 진단비 받고 그걸로 병원비 써야 되잖아요. 근데 표적 항암 치료비는 보험료도 여기 보시면 저렴하고 또 1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치료비로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도 좋은 DB 손해보험. 그래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도 DB 손해보험이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비갱신형 표적 항암 중입자 가속기 이런 것도 다 넣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어린이 보험이에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시에도 납입 면제. 이거는 타사도 똑같죠. 하지만 DB의 수두비 보험이 연계 조건도 덜고 보험료가 저렴해요. 진짜로요. 그래서 DB 손해보험으로 통 크기 하나로 가져가 되고 아니면 그 전에 저 보험망이 국내 최초로 농디, 한디, 그래서 농협 DB, 한화 DB 이런 콜라보로 가입을 하셔도 혼합 설계도 그리 나쁘지가 않는다는 거죠. 보장 크니까 뇌혈관 허혈성 놓고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 납입 면제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거기다가 보험료까지 저렴하다 보니까 DB를 안 좋아해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구조다.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네, 우리 동네 소아과 없어지고 이거 예 뭐 응급실 2만원 응급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린이 뭐 수술비 충수여 호흡기질환 이비인후과 많죠. 네, 응급실 뇌협비 비응급실, 응급실 10만원, 간호간병 11만원, 2만원, 2만원에서 이 모든 게 모아서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여기 보시면 휴가철, 물놀이, 레저, 상해 역시 예전에는 운전자 보험만 가입이 됐지만 지금 운전자 보험보다 그 외에도 일단은 운전자 담보 말고 상해 담보로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곡에서 놀다가 창산봉합술, 추간판, 신경, 골절, 진단, 수술 310만원까지 골절, 진단, 5대 골절, 상해 입원 시에도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까지 수술하고 입원해도 간편신사로 현재 입원만 아니면 자동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단돈 1, 2만원으로 최저보험료 올라 만원 이상 자동차 보험 기가입자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장기요양 실손보험이에요. 그래서 장기요양 보장 정해 어떻게 하지? 일단 제가 그러면 정해이잖아요. 근데 실손보험에서는 말 그대로 다 병원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설 급여 이용 시에는 가족사랑 통합보험은 6천만원 10년간 근데 여기서는 70만원씩 10년간 그리고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요. 비급여 이런 부분도 다 안되지만 여기서는 급여든 비급여든 병원비가 다 지급이 된다. 네. 그리고 7,200만원까지 여기까지 된다. 또 총 금액이 2억 2천만원 타사 6천만원이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일단은 DB 손해보험 좀 더 유리하다. 갱신형, 비갱신형, 정기남, 간호간병, 유병자 간편 이 모든 게 일단은 가능한데 타사는 죄송합니다. 네. 되지가 않는다. 네.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장기요양 실손 보장이죠. 그래서 이제 급여, 자부담, 70만원까지, 10년간, 8,4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비급여, 상급 침실 이용도 월 60만원까지, 10년간 7,200만원까지, 식사 재료비도 월 60만원, 10년간 7,200만원, 합계 2억 2,800만원까지, 월 19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실손 보험료도 그리 비싸지가 않아요. 한 60대 넘어가면 보험료가 비싸긴 하지만 뭐 그리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펫보험 아까 전에 KB다 메리츠는 80%죠. 근데 본인 부담금이 20% 정도. 근데 DB손해보험은 본인 부담금 10%, 90%까지 병원비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메리츠는 80%. 최소 본인 부담금도 없다. 메리츠는 10,000원. 연간 한도도 2,000만 원. 메리츠 1,000만 원. 메리츠 아예 깔려고 나왔네요. 아예 비교하려고. 이통화 한도도 30만 원, 15만 원, 수수비도. 그래서 한도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보험료인데 또 저렴하네. 네, 그래서 DB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펫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